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UAG 27B 네메시스 블랙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빙고토이즈 쇼크웨이브 보내주신 분이 이제 같이 한번 만져보라고 보내주셨어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요새 UAG 제품에 조금 많이 빠져 있는데 역시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UAG 제품 자체가 작지만 조금 비싼 감이 있는 그런 제품인데 막상 또 만져보면은 그래 이 정도 크기에 이렇게 기술력이 들어간 거는 이 정도는 인정, 조금 이런 느낌이 드는 그런 라인업인 것 같아서 요새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미라지나 뭐 비치코머 같은 것도 배송되고 있는 상태고 일단 설 전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부터 뉴에이지 27B 블랙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부속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 검안자로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네메시스 버전들의 제품에는 이런 검빨 그리고 민트색 조합이 굉장히 멋있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빨간색 클리어 파츠로 된 도끼 한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캐논 한자로 들어가 있고요. 확실히 조그만 제품이기 때문에 뭐 파손 같은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삿대질하는 손가락과 손가락 걸리고 있는 파츠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따로 뜯어보진 않겠습니다. 야, 그 다음에는 원본 버전에도 없는 이런 망토. 망토를 착용하는 부위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확실히 망토 간지가 있는 것 같고요. 망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양옆에 부품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쪽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칼이나 이런 망토 조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얇은 그런 조인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인트도 조금 꽉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돌려서 끼고 돌려서 뺄 때 이제 플라스틱 끝부분 찢어지는 거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뉴에이지 품질 자체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박살은 안 나겠지만 그래도 끼고 뺄 때 조금은 살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본체 가까이서 봐주시면 이런 식으로 블랙으로 도색이 들어가 있어요. 그냥 사출 플라스틱 느낌의 블랙도 있지만 앞쪽에는 이렇게 도색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급진 느낌이 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기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너무 위로 튀어나오지 않았나 싶은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앞쪽이나 옆쪽에 이런 클리어 파츠로 된 창문이 제가 매직 스퀘어 옵티머스 프라임을 안 가고 뉴에이지 제품으로 간 이유가 이런 창문의 클리어 파츠예요. 진짜 이 클리어 파츠가 굉장히 조그만데도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런 클리어 파츠로 들어간 뉴에이지 제품 옵티머스를 구매를 했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옵티머스랑은 조금 다른 도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은 거의 비슷해요. 이제 조금 틀린 점이 이런 배기구나 여기 뒤쪽에 등판 그리고 옵티머스에 포함된 이 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다가 껴서 넣어서 끼워줄 수 있습니다. 오, 그래도 이렇게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는 좋네요. 물론 이쪽 뒷부분까지 이제 네메시스 컬러로 나오면 조금 더 멋있겠지만 일반 옵티머스에 달려있는 그런 트레일러는 호환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한 8.5cm 정도? 그 정도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그런 친구입니다. 뉴에이지 제품들이 다 그래요. 작지만 변신도 조금 신기하고 관절도 처음엔 조금 쫀쫀하고요. 그리고 변신 설계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막 간단해 보이면서도 좀 재밌는 그런 변형 시퀀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최근에 구매한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입니다.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발이 튀어나오지 않은 이 네메시스 버전이 조형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이런데 배기구 퀄리티나 배기구가 너무 위에서 더 위까지 달려있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밑에서 살짝 위에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달려있어요. 이거는 조금 많이 튀어나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런 옆에 연료통 같은 이런 표현도 옵티머스가 조금 더 잘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쪽은 역시나 양쪽 다 깔끔하게 정리 잘 되어 있고 이런 뒷부분이 조금 다르게 조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쪽은 진짜 거의 비슷하게 네메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도색으로 되어 있는데 옵티머스는 와이퍼도 조금 클리어 느낌으로 들어가 있고 네메시스 버전은 이제 민트색으로 포인트 도색을 많이 넣어주는데 여기 앞쪽에 민트색으로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UAG27B 네메시스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변신 영상입니다. 작지만 기발하고 재밌는 쫀쫀한 변신 뉴에이지 제품들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가운데를 살짝 벌려주고요. 그리고 이 옆쪽 면을 바깥쪽으로 빼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여기 조인트들 빼주셔야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옆에를 빼준다는 느낌으로 벌려주고요. 그 다음에 다리를 살짝 벌려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에 허벅지 있는 쪽 부품을 이런 식으로 돌려서 가지고 와주고 여기 회색 부품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고 살짝 슬라이드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꼭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뒷바퀴 있는 쪽을 접어서 이렇게 발바닥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발가락 돌려서 이렇게 지면에 닿게끔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벌리고 발목은 이런 식으로 살짝 접어서 돌려주고요. 그리고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들 이런 식으로 맞게 반대쪽도 동일하게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들 맞게 그리고 발가락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반바퀴 돌려줘서 회색 부품이 바깥쪽으로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펼쳐서 벌려주고 여기 회색 부품을 안쪽으로 닫아주면서 이 허벅지에 있는 부품을 이런 식으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회색 부품 다시 안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해서 올려주고 안쪽으로 회색 부품 끝까지 그리고 뒷바퀴 이렇게 접어주고요. 그리고 발바닥을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그리고 살짝 접어주고 바퀴가 안쪽으로 올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펴주면서 조인트들 맞게 했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조인트 맞게 그리고 발바닥 안으로 그리고 다리는 반바퀴 이렇게 돌려주면 다리가 완성이 돼요. 다리 조형이 이제 비클 모드 시에는 조금 더 깔끔하고 이쁜데 로봇 모드 시에는 좀 아쉬운 점이 많은 그런 변신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안쪽에 있는 조인트 껴져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빼서 가져와주고 바퀴를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창문 벌려주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창문 벌려주고요. 손가락이 운전석 기믹 느낌을 내기 때문에 비클 모드 시에도 이렇게 창문 열어서 운전석 표현을 조금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나사가 조금 핸들 느낌이 살짝 나요. 그래서 문 열리는 정도만 구현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손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조인트 있기 때문에 살짝 풀러주면서 이렇게 올려주고요. 이런 식으로 펼쳐주면 되고요. 그리고 접어주고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살짝 펼치고 접고 여기도 접고 그 다음에 여기 앞 창문을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창문 이런 식으로 접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릴 있던 부분을 이런 식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어깨를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 모양이 될 준비를 해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어깨 돌려서 손가락 모양 될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뒤쪽에 빼가지고 얼굴 빼서 위로 올려주고요. 다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슴 있던 부분을 힌지 이용해서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돼요. 여기 그릴 있는 부분 조심해주고 안쪽으로 끝까지 밀어 넣어준 다음에 옆에 있는 힌지를 이용해서 몸통 안쪽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그릴 부품을 돌려서 이렇게 가슴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쪽 돌려서 안쪽으로 넣으면서 조인트 맞게끔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허리는 이렇게 돌려주고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요 스커트 있는 부분을 반바퀴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옆쪽에 있는 스커트도 살짝 벌려주고 안쪽으로 꾹 내려주고요. 여기 힌지 같은 경우에는 합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해 보이지만 조금 파손 위험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쪽 있는 부품은 이런 식으로 안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팔꿈치 돌리고 여기도 이렇게 돌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민트색이 앞으로 나오게끔 그리고 손가락 이렇게 돌려주고 고관절을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밀어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뉴에이지 27B 네메시스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로봇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일단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얼굴이 진짜 얘네들 이 조그마한 조형에다가 잘생긴 얼굴을 잘 넣어줬어요. 그리고 눈에 저렇게 빨간색 도색, 와, 그것까지 잘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가슴을 열어주면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같은 경우 이렇게 뺄 수도 있고요. 조금 갈색빛으로 매트릭스 코어가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네메시스 버전만의 이런 민트색 포인트 도색들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고관절을 이렇게 내리고 변신하고 로봇대는 이렇게 올리는 구조다 보니까 다리가 조금 벌어진 듯한 느낌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발바닥이 조금 크지 않나 싶은 그런 조형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색감 자체는 진짜 블랙 미쳤습니다. 검발에 그 다음에 민트색, 진짜 얘네들이 생놀이를 진짜 많이 하는데도 생놀이까지 인기가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생놀이도 굉장히 고급지게 잘 뽑아주기 때문에 어쨌든 옆에도 이렇게 등짐 하나 없는 모습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 이런 조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나온 옵티머스랑 조금 다른 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 뒤에 이렇게 힌지 같은 거 보이는 그런 조형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이런 식으로 칼을 껴줄 수 있는데 조인트가 빡빡하기 때문에 분명히 돌려서 껴줄 거란 말이죠. 근데 돌려서 끼고 뺄 때 진짜 파손 조심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손가락 뺀 다음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도끼 껴줄 수 있습니다. 허호, 야, 멋있다. 그 다음에 망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뒤에 조인트 구멍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껴주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꾹꾹 안쪽까지 밀어서 껴주면은, 야, 앞에서 보면은 굉장히 멋있는 망토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옆에서 보면은 조금 뭔가 붕 떠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여기다 끼는 게 아닌가? 설명서에도 뭐가 제대로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리고 망토 무게 때문에 뒤로 조금 처집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쏠리게끔 해주셔야 되고, 망토까지 이렇게 멋있는 네메시스 옵티머스 프라임 만들어주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칼 뺄 때도 너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크게 돌리면서 빼주셔야 파손 조금 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캐논 껴주면은, 이 블랙도 확실히 블랙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오리지널 색감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건빨 조합. 그리고 또 제가 워낙에 건빨 조합, 특히 블랙 색감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도 땡기네. 큰일 났다, 진짜. 어쨌든 이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 360도, 그리고 안쪽에 볼관절이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요. 살짝 까딱까딱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어깨는 이렇게 360도. 이게 뉴에이지 제품들 관절들이 굉장히 쫀쫀한 관절로 들어가 있어요. 물론 힌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낙지가 오겠지만 되게 기분 좋은 쫀쫀한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만져보신 분들만 알아요. 그래서 어깨도 이렇게 올려줄 수 있고, 이두박근 있는 쪽에서 회전이 없는 건 역시나 아쉬운 부분이지만,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그리고 팔꿈치는 이런 식으로 90도 접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여기 안쪽에서 이렇게 접어줄 수 있는 관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팔을 조금 접어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핀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야, 이만큼 접어줄 수 있는 허리 관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로도 요 정도. 그리고 안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이캐스트 부품이고요. 이게 새로 나온 옵티머스가 보급형 버전에서는 저런 부분이 합금이 아닌 걸로 조금 더 저렴하게 나왔다고는 해요. 근데 제일 힘이 많이 받는 부위이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뉴에이지 또 좋은 점이 이 조그만 제품에 군데군데 합금을 넣어준 제품들이 많다는 거? 야, 그런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 이렇게 올려주고요. 고관절 옆으로, 그리고 앞쪽으로 이렇게,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야, 진짜 이 언젠간 낙지가 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기분 좋은 쫀쫀함 관절을
가지고 있는 뉴에이지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허벅지 있는 데서 360도, 그리고 무릎은 이렇게 이중관절로 접어줄 수 있어요. 이 크기에서 이중관절을 넣어줍니다. 얘네들 작정한 거예요 진짜. 근데 무릎관절은 조금 부드러운 기분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발목 같은 경우에는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관절은 따로 없고, 그리고 앞뒤관절이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씩 움직여지는데, 회전관절 없는 거는 조금 아쉽고요. 발가락은 이렇게 360도 돌아가는데, 이 도색된 부분이 바닥 밑면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마찰로 인해서 도색 까지는 거 조금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의 무게 같은 경우에는 약 50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약 11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터피스 네메시스 콤보이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와, 진짜 미니 마스터피스라고 해도 될 정도로 퀄리티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제품군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나온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일단 이 두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 제일 먼저 비교되는 게 이 발 크기. 발 크기가 조금 길고 투박해요. 그리고 발목 관절을 움직여 버리면은 안쪽에 이렇게 텅 비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짜 발목이 움직여지는데, 저거는 부품 통째로 움직여지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이런 포인트 도색들이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등판에 있는 부품 확연히 차이가 나고, 여기는 나사 구멍이 두 개네요. 여기는 한 개고. 그리고는 이런 배기구, 배기구 길이나 위치 같은 게 차이가 나는데, 비클 모드 시에서는 조금 애매한 위치였거든요. 근데 로봇 모드 시에는 오히려 이렇게 만들어줌으로써 조금 더 날카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좋은 기회로 인해서 뉴에이지 제품을 또 만져보게 됐는데, 진짜 크기는 작고 작은 크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높은 가격이지 않은가 싶은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워퍼 사이버트론에 조금 그런 제품군의 가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기 비교나 몰드 비교를 해버리면 조금 아까운 느낌도 드는데, 변신도 일단 저는 진짜 재밌게 했고요. 조형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왔어요. 막 싸구려틱한 느낌도 안 들고, 관절도 언젠가는 낙지는 오겠지만 굉장히 쫀쫀하고 기분 좋게 관절이 들어가 있고, 야 진짜 이 조형 보세요. 왜 미니 마스터피스라고 하는지 진짜 이 조형에서 조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뉴에이지 27B 네메시스 옵티머스 프라임 제품의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